큰스님이신 혜인스님께서 봉주 더더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부회장이신 정하균 국회의원님 오셨습니까? 네, 정갑윤 의원님. 네,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오시기로 했었는데. 아니, 오고 계실 거예요. 네, 오시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어머니 회장이신 최주연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최주연 회장님. 네, 오시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으로 혜인 큰 스님의 김호일 의원님. 김호일 목사님. 네, 오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청 박수 주세요.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처님 때문에. 반갑고요. 이렇게 화창한 날, 계절의 왕 5월달에 여러분이 부처님이시죠? 예. 네, 오늘 부처님 안 모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부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이런 화두를 한 번에 던지겠습니다.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으세요. 제가 상품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농담하지 마시고 크게 말하기 일어나서 자기 하고자 하는 뜻대로 열심히 하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정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으시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정소연 가수입니다. 저분이 이따가 앙콜송을 한 번 더 하시라고 하고 상품은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마지막 날처럼 내일도 있거니 하지 말고 이 순간 마지막이다 한다면 표정이고 말 한마디고 감정이고 눈빛이고 어떠하리 절절하다 못해 지극이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열정적이고 온통일 것이죠.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처님 오신 날 그 말씀을 네. 손에 가슴에 심장에 대고 여러분 얼굴 한 번 대면서 부탁드립니다. 인생 일장춘봉이에요. 봄날과 같다. 쏜살같이 지나가죠. 봄날이 벌써 여름 옷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쏜살같은 세월에 근본적인 물음을 여러분 한 번에게 하도록 드렸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사랑도 행복도 부귀 영화도 다 일체의 신조죠.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마음이요. 우주보다도 크고 작으면 가는 분용만 하고 그 바늘구멍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는 아등바등 야단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한 번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분. 다른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아까는 정소윤 가수님이 했으니까 이번엔 대장부 남자분이 한번 하시면 좋겠다. 누가 하실까? 아, 꽃이 들어오고 있군요. 예. 저기 꽃꽂이 하시는 우리 이제 원장님이세요. 예. 소리 좀 한번, 소리 좀 한번 하시죠. 소개를 하셔야 그 이름을 대고, 아니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 아니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 소개를 하시라고 저기 사회자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예. 네, 잠깐 소개 순서 갖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꽃꽂이에 관한하는 최고이신 한 분이십니다. 청와대의 꽃꽂이부터 또 휴하에 제자만 또 몇천 명을 배양하신, 배출하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요. 잠깐 본인의 소감 한 말씀 주십시오. 아저씨, 좀 앉아주세요. 네, 이수진 원장님은 청와대에서부터 아주 부귀 영화를 가진 분들의 주문을 받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남산에. 네, 또 이어서 이승남 동생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웨딩 케이크의 대가이십니다. 아주 케이크에 관한하는 환상적인 그런 매치를 해서 주로 상류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마음도 케이크 못지않게 고우신 분입니다.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형제분이에요, 두 분이 형제. 케이크로서는 우리나라의 또 명가인 것 같은데, 방문하는데 이제 벼랑 안에 이제 꽃을 들고 와서 이제 많은 신뢰를 하고 계신데, 그냥 어쩔 수 없지. 예. 이런 예는 없어요. 예. 저는 이승남의 명가빵이라고 그 정도에서 케이크에다가 통화로 데코레이션을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한테 이제 꽃꽂이를 배워서 제가 이제 늦게 있을 때 케이크에다가 네,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버버의 이런 얘는 처음이에요, 제 평생. 버버를 하는데 중간분이 뭐 꽃을 갖고 들어오신다고 그분을 소개한다든가 하는 얘는 없습니다. 오늘 아주 처음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도 있구나. 참 자연스럽다. 미국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야 주거리를 잊어버렸지만 다시 그냥 아무데서부터 모든 세상 사는 꼭 필요한 일이 꼭 필요한 그때에 꼭 필요한 만큼 일어난다. 너무 필요한 거를 네다섯 번을 강조했는데 모든 세상 사는 꼭 필요한 일이 꼭 필요한 그때에 꼭 필요한 그만큼 일어난다. 그렇죠? 역사든 경제든 사랑이든 슬픔이든 목숨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그게 데스티니라고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하고 여기 소재학 박사님 운명 미래예치학 박사가 계시지만 그런 데스티니가 있어요. 우리는 운명적인 거 숙명적인 거 어찌할 수 없는 맞이해야 하는 겪어야 하는, 당해야 하는 그런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세상 사는데 무척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갖고 우리는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반드시 저는 몇 년 안에 통일이 되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래야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세계 1위 갈 수 있는 에코노믹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북에. 우리는 자손 걱정, 살아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통일만 되면.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화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죠. 저는 힘들더라고요. 야, 스님들 모시고 정말 부처님 오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잘 모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한 시간, 두 시간 앉으셨어도 물이 조그맣게 도착되고 부페로 시작하는데 한 테이블 한 테이블에 두 술을 제가 주문을 못했어요. 또 그렇게 될 상황이 여기하고 조건이 안 맞고 부페를 나가서 끝나시면 나가서 한 분 한 분 식사를 갖다가 잡수는 이런 조건이지 테이블마다 무슨 주스가 있다든가 그게 안 돼 있다고. 죄송해요 여러분. 목이 마르셨고 아 이렇게 정말 앉아서 목이 마른 건 사하라 사막까지 처음이다 그러셨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성불재중이라는 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으로는 성불하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혜 발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거진 황혼으로 들어갔는데 엊그제가 청춘이었는데 황혼이에요 벌써. 이렇게 쏜살같이 세월이 빠르니까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돈만 가지면 좋은 일이 다 있는 건지 아니면 돈도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생각해보면서 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여기 주스, 뭐, 오렌지 주스고, 뭐, 와인 주스, 와인이고, 있으면 돈이 있었으면 다 잡혔을 건데, 그것도 못 대접하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따가 식사나 부페가 뭐가 나오는지. 참 좋은 인연이다. 참 좋은, 이 순간에 참 좋은 여러분들과 인연. 이 찰나디간의 인연은, my way. 나의 길이다. Maybe your way. 제가 간간이 이 영어를 쓰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한 25년 포기했어요. 2대 졸업 맞고 3년 있다 뛰어갔으니까 스님 돼가지고 제가 스님을 뭐 10살에 됐거나 동기인 출가가 아니고 늦깎이에요. 2대 졸업하고 바로 깎았으니까 그리고 미국을 뛰어갔죠. 거기는 기독교 나라에 99%. 전부 쌀인데 위가 섞인 것 같아요. 백명 목사님이 저 하나예요, 가면. 기죽죠? 네. 이제 가사가 속인들로부터 오고 다르니까 그걸로 좀 폼을 잡는데 그래도 99대 1이면 힘들어요. 아무리 기가 강하고 해도 힘들어. 까마귀 있는 곳에 등내 가지 마라. 그 따서 기독교가 까마귀라는 말이 아니고 흡사. 그런 지경이요. 예. 압도적이지 인원수도 뭐든지 예. 홀로라는 건 힘들어. 언제든지 이렇게 앙상블에 대해서 카플로 나가는 그게 힘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를 세 번 외쳐주세요.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매트 사장님이 저기 오셔가지고 웃고 계시네. 저기 그 매트가 대단한 매트예요. 제가 이렇게 막 열이 나요. 기분이 나니까. 세상 일을, 세상 경종을 울리는 스토리를 갖고 살아야 돼. 경종을 내라. 종을 내라. 뭐 이따가도 이거 한번 치겠지만, 지금 조금만 이렇게. 이따가 이 순서가 있지만, 이렇게 경종을 울릴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살 수 있는 에너지. 그 기라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는 사람? 기가 기는 어디서 나올까? 저기 정소연이 오늘 계속 노래 잘하려는 거야. 해봐. 일어나서 말해봐. 정신에서 나온답니다. 기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그러네. 본인이 말해놓고도 한번 말할 수 있는 분 하세요. 예? 네? 네, 하세요. 우리 단전입니다. 단전. 정말 시인,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이시죠? 네, 남송가죠. 네, 시대 이름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전국 시인 낭송대 대상을 수여하신 시인이시며 낭송가이십니다. 김정환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